모두 19개의 레전드 넌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답변할 시간은 8초뿐이고 왼쪽 화면에 힌트가 공개됩니다. 진지함은 잠시 던져버릴 수 있는 넌센스 퀴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린 물고기를 두 글자로 하면 무엇일까요? 정답은 영어입니다. 미국에서만 내리는 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USB입니다. 잠을 못 자는 신데렐라를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모짜렐라입니다. 아빠 두 명, 엄마 한 명을 네 글자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두부 한모입니다. 부하 직원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 직장 상사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10월 로마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사자사어입니다. 10명의 스님이 쉬고 있는 걸 네 글자로 하면 무엇일까요? 정답은 열중시어입니다. 스님들의 삶을 네 글자로 하면 무엇일까요? 정답은 불가사리입니다. 아기 물고기들의 대장을 네 글자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정답은 치어리더입니다. 상어가 만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주스로 보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이가 뜨거운데 손을 대려고 할 때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이디어입니다. 냉동오리는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럼 싸움을 제일 잘하는 오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을지문덕입니다. 북한 김정은과 천주교 신부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미사일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장악하고 있는 색은 무엇일까요? 녹색 아니죠. 정답은 검색입니다. 소금이 죽으면 무엇이 될까요? 정답은 죽염입니다. 사과에 구멍이 나면 무엇일까요? 정답은 파인애플입니다. 채소 장수가 가장 싫어하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시드니입니다.
부부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케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동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백조입니다. 건축가도 절대 고칠 수 없는 집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고집입니다. 재밌는 넌센스 퀴즈 시간 되셨나요? 가장 재미있는 건 어떤 퀴즈셨나요? 잠깐이라도 웃을 수 있으셨다면 전 만족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